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 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장 끝나기 전에 그 강연회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서울에서 하긴 하는데 거기 좀 가야 돼서 오늘 좀 일찍 좀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 50분 경이고요. 제가 좀 빨리 찍고,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제 뭐몇개 요약들을 좀 해봤는데 못다한 거는 월요일 날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시장 그 함께 배우기 매주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올라갈 거는 고민하다가 그 반도체 중국향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좀 아이디어 차용해 가지고 중국 매출 비중 높은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에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랑 좀 약간 연동해 가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왜 중국 반도체 이렇게 수주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본 거니까 내일 한번 또 오랜만에 요새 좀 반도체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뭐 여력이 되면 이제 뭐그 계획했던 업종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끝났는데 그거랑 일라이릴리랑 엘프뷰티 화장품 회사죠. 여기는 실적 발표했고 어제 뭐 제일 이슈는 주택 공급 방안. 그다음에 항공 투자 전략하고 매크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핏의 기고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메리츠증권 이수정 연구원님 보고서에 이게 딱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까지 다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 있거나 이런 거는 월요일 날또 해드릴게요. 다만 그 어떤 기업들인지만 제가 리스트만 이렇게 다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일단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요런 기업들입니다. 꽤 많아요. 예, 이렇게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그 다운 뭐 나스닥이 무려 3%나 올랐고, 하,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안 가죠? 매번 이래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미국은 급등해도 한국은 반응도 별로 약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빠질 땐더 빠지고, 참.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것 같은 게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참, 매번 반복되니 참 힘들긴 합니다. 야간 선물 올랐고, 뭐, 반도체가 7% 올랐고, 뭐 핵심은 이거 다 아시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행 지표다. 실업률에, 그러니까 미국 고용에. 근데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를 적게 한 거죠? 그럼 좋은 거죠. 그죠? 예. 이게 또 긍정적이었던 게 텍사스 쪽에 신청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고용이 안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텍사스에 허리케인 와가지고.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근데 시장이 또안 믿는 분위기도 있었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텍사스 허리케인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더 환호한 거죠. 거 봐라, 경기 침체 아닌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 떨었냐,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미국도 너무 과민 반응했다. 예, 그래서 이제 9월에 50bp 인하하는 확률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4주 만에. 근데 저는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경기 지표를 떠나서 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미국은. 낮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5는 너무 높아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지금 낮추기에는 너무 늦, 지금 이미 너무 늦게 지금 한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50bp 낮추는 확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23만 3천 건 나왔고 전주에 25만 건이니까 줄었죠. 예. 다만 아직도 고용이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2주 연속 신청한 지속 청구 건수는 더 늘어났어요. 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해고는 많지 않은데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일자리 얻고 싶은데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고용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30만 건에 도달하면, 근데 혹시라도요, 주간 실업급여 청구가 막 30만 건 가면 또 증시 급락할 겁니다. 이거 봐라, 침체 아니냐, 막 또 이러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정도는. 예. 그래서 이번엔 일단 안정감 찾아서 확률은 50pp는 55.5까지 떨어졌고, 엔캐리 청산은 정점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일본에서 뭐 사실 정점을 안 지났어도요, 엔캐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BOJ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시장과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JP모건에서는 75% 정도 청산된 것 같다. 이렇게 엔캐리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ING는 달러당 엔이 근데 만약에 140엔 밑으로 또 강세를 보이면 추가 청사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위험하다. 근데 뭐 주말에 공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란이 할까요? 미국이 떡하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리스크는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일라이릴리가 오젬픽, 이 비만 치료제죠. 이게 당뇨 치료제, 마운자르거 비만 치료제제. 이름만 다른 거죠. 근데 당뇨냐 비만이냐. 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9.5% 이제 급등을 했고, 노브노디스크와 달리 공급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도체도 뭐 엔비디아 6%, 마이크론 6%, TSMC 6%. 근데 이 정도씩 올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 정말 삼성전자 답답하더라고요. 그 빅테크도 다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팔란티어라는 기업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제 AI로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인데 미국 국방부하고도 계약을 맺었죠. 근데 그런데 쓰이는 이제 그 생성형 언어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계약을 맺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 맺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11% 급등했습니다. 실적 보시면 일라이릴리가 지금 전년 대비 매출 36, 주당 순이익이 86, 예상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고, 연간 가이던스도 올렸고요. 그러니까 연간 전망을 올려버린 거죠. 마운자로가 예상보다 매출이 훨씬 좋아요. 30억 달러를 넘었고, 젯바운드도 12억 4천만 달러로 예상 8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어서 여전히 좋고,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알파벳은 시간외에서 급나가는데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 회계연도 시작은 50% 순매출. 어쨌든 매출은 많이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점유율도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화장품 ODM 색조 쪽을 쓰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ODM한테 호재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화장품 ODM도 쓰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런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이 중국과 경쟁할 때 좀 유리한 부분도 화장품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쨌든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항상 이렇게 LPBT는 시간에서 좀 빠지더라고요. 좋은 실적 내도. 근데 일단은 뭐 특별히 실망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이슈가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거의 많지 않고 다 온갖 이슈가 엔캐리 트레이드, 경기 침체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이슈는 예, 좀 많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그리고 그 이제 보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보고서 중에서 제일 큰 건 이제 일단 이건 신문기사인데 그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장중에 확인을 못해가지고 건설주가 급등해버렸죠. 근데 이유가 주택공급 방안 정책이 나왔고요.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가구 이제 늘리겠다. 1만 가구. 서울 쪽에. 그래서 12년 만에 그린벨트에 제공해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면
집값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 수요를 눌러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그것도 있고 공급을 늘려서 아예 물량으로 승부 보겠다. 근데 지금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건설주한테 호재죠,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근데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 때문에 주택이 안 돼요, 지금. 그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그것도 활성화 시키겠다. 뭐 정부가 직매입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여기서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바꾸겠다.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재건축 뭐 조합 설립하고 계획 수립하고 또 관리 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주민 그 동의율 요건도 70%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정비 사업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1만 가구를 신축하는 걸 매입하고요. 예, 전월세 공공주택 무제한 매입하겠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평가는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아파트 공급,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현실적 방식은 재건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강조를 해오던 상황인데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나 이런 거 절차, 재건축 절차 이제 간소화하고 또 세제 지원도 있고 예. 그리고 올해는 수익형 부동산하고 근데 지방 PF 부지 근데 지방은 안 좋은 거 아시죠? 지방도 상당히 지금 예. 안 좋기 때문에 본격적인 착공 증가는 25년부터 그러나 이제 주가는 항상 먼저 선행하니까요. 그리고 워낙 빠졌잖아요 건설주들. 그러니까 이제 나쁠 건 없죠. 예. 그래서 건자재를 좋게 보셨고 이제 B2C 뭐 가구나 이쪽을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B2B 여긴 시멘트나 뭐 아니면 창호, 뭐 대리석, 뭐 유리 이런 쪽 있죠. 예. 여기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의 김기령 연구원님도 좀 긍정적으로 적어주셨고, 예. 그 CR 리츠라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다가 경기 좋아지면 분양 전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방 미분양 주택 리스크도 이제 분산을 하고요. 예,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사업기간 단축하고 저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래서 비중 확대하자 여전히 올라갈 내려가는 리스크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리스크가 신한의 김선미 연구원님은 비중 확대로 원래 중립이었는데 PF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분양 둔화 따라서 좀 약간 중립이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이제 의견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혜는 도시정비사업 만우회사, 다각화된 주택사업, 미분양 축소효과 기대되는 업체에 집중하자. 이런 내용이고 건설사에게는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수주잔고를 늘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정부 정책이 수요관리에서 이제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명확한 거. 그죠? 예. 그리고 원가도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만 좋은 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하는 회사가 이제 이것도 주가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자이 S&D 있죠. 예, 그 GS 건설과 관련된 예, 아파트 관리해주고 이제 소규모 주택 사업 같은 걸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정비 사업 같은 거 하죠 소규모. 그래서 이쪽에도 좀 혜택이 있으니까 뭐 자이 S&D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시멘트도 괜찮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반면에 같은 걸 보고도 여전히 중립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남채민 연구원님은 아직 중립으로 봐야 된다. 이번 그 그러니까 대책이 민간 분양시장을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전히 뭐 법 개정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분양 절벽은 없을 것 같다. 근데 미분양 주택이나 PF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그게 될 때까지는 뭐 좀 중립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잖아요 다들. 예. 뭐 건설주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나쁘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시간이 물론 걸려요. 걸리는 부분은 다 동일해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뭔가 좀 호재 나온 거죠. 생각보다 제 생각이 굉장히 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좋고 건자재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항공주는 이제 이것도 성격이 또 달라요. 한 분은 원래 최고운 연구원이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스타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크와 우려가 부각됐지만 여객 실적은 변함없다. 괜찮다. 비용 때문에 좀 그러니까 수요가 꺾였거나 너무 경쟁을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비용이죠. 대한항공도 실제 성과급을 분산해서 한 거죠. 그리고 운임은 하락했지만 탑승률은 오히려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운임 경쟁해가지고 점유율 올리겠다. 그럴 회사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말자. 인건비 증가 반영에도 퍼 이렇게 났다. 그러니까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싸다. 근데 오히려 다른 거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다. 지금 뭐 항공주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예. 근데 항공주도 좀 관심 없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굳이 주가 빠질 이유가 있나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좀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구조적이라고는 보진 않는데 어쨌든 시장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평가까지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이제 결국엔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NH의 정현승 곽재혁 연구원님은 정점을 통과한 수익성이다.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해 주셨고 2분기 실적은 단순히 비수기 영향이라기보다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초과 수요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비수기니까 원래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공급 는다. 그러니까 공급이 그동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운임이 떨어질 거다. 작년에 운임 높았으니까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 그리고 여객선 수요나 화물은 좋아요. 좋은데 성장률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화물 쪽은 괜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반등은 좀 어렵다. 이건 뭐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제대로 가려면 뭔가 노선을 확장하거나 점유율 확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고 저비용 항공사가 서로 합병하는 거예요. 통합. 예, 그럼 이제 줄겠죠. 그리고 TA가 지금 유럽 노선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대가로 저비용 항공사의 유럽 노선 일부를 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밸류 올릴 수 있다. 결국 올해 10월까지인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냐 이게 결정되면 어쨌든 항공주는 한번 좀 위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좀 뭐 바로 가기보다는 좀 버티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MLCC도 이제 여러 관점에서 적어주셨는데 판가 인상 가능성은 좀 낮고요. 모두 하반기 IT 수요 둔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도 IT 수요에 대한 자신감 없지만 가동률이 올라간다. 왜냐면 재고가 낮아요. 또 아이폰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쁠 건 없죠. MLCC의 AI 모멘텀은 강해지고 예, 전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동차. 근데 삼성전기는 좋대요. 왜냐하면 다수 업체들이 전장용에 들어가는 MLCC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기는 분기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래선도 다변화됐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에서 그 인포테인먼트 위주로 경쟁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출하가 되는 환경 속에서도 재고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반도체도 주가 올라갈 때 보면 수요는 부족했어요. HBM 빼고. 근데도 왜 올라갔죠? HBM도 있지만 결국엔 공급이 안 는 거죠. 예. 재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2016년 이후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과 매크로 관련해서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This is not a recession. 리세션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조목조목 적어주셨는데 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려왔죠. 텍사스 지역 청구 건수 낮아졌고 ISM 서비스 고용지수는 제조업과 달리 올랐거든요. 근데 제조 이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은요 8.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서비스업이에요. 이걸 합쳤더니 고용 중간선이 50이거든요. 50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7월 고용은 제조업 좀 약간 안 좋다고 그걸 너무 무리해서 침체로 해석하는 건 왜곡됐다. 그리고 대기업 대상으로 이제 대출 태도. 이게 높으면 대출을 깐깐하게 하는 건데 대출 태도가 15.6에서 이번 3분기 7.9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대출 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완전 동떨어져 있는데
참 이게 지표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신용카드 대출 태도 역시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에서도 연방은행에서도 GDP 성장률을 올렸죠, 오히려. 그래서 한 번에 50bp보다는 세 번 이렇게 인하하지 않겠냐. 저는 한 번에 50bp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에. 그리고 11월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선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대선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엔캐리 청산 얼마나 남았나. 뭐 이게 그, 야, 이거는 KB의 이은택 연구원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얼마 남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절반 청산됐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래요. 누가 팔아서 누가 사서 시세를 결정하는 게 투자 심리. 그러니까 유동성 크기가 아니라 투자 심리인데, 예를 들어 반포 30평대 아파트가 50억이에요. 이게 모든 국민이 거기에 돈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역 부동산이 좋아지고 매물도 귀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은 호가를 당연히 높게 부르겠죠. 그럼 매수자들이 야 그거 너무 비싸 나 안 살래 이러면 그 호가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걸 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야만 된다는 그 심리, 그게 이거를 시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에는 또 반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려고 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 거래된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뜨거우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급 나갈 땐 반대죠. 예. 팔려는 사람은 빨리 그냥 밑에서 팔고 싶은데 더 할인을 때려서라도, 살려는 사람은 저 밑에다 놓고 있으니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 엔캐리 청산 얼마 남았냐, 그것도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청산 규모보다 투심에 충격을 줄 이벤트, 이게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건 대부분 중앙은행의 몫이다. BOJ는 일단 자기 역할 다 했어요. 왜냐하면 뭐 속도 조절하겠다 했고, 이제 파웰 의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경제 지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또 망가지잖아요. 그럼 또 충격 또 나옵니다. 변동성 나와요.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가요. 네.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제 계속 당분간 이런 지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지표가 엔캐리 하는 사람들의 투심을 바꿔버려요. 갑자기 안 좋으면 야 엔캐리 빨리 청산하자. 그래서 막 던지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 높지 않아서 네,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네, 지표가 중요하다. 침체가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버핏이 2008년 10월 16일날 기고한 이제 기고문인데, 그 뉴욕타임즈에 이게 그때 한참 장 안 좋을 때예요. 막 그 미국에 대폭 나왔을 때 기억나요? 금융위기. 그때 뭐 난장판이었죠. 뭐 우리나라도 지수 2000에서 800, 900 갔어요. 2000에서 900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텐데 막 계속 빠져가지고. 예. 네, 어쨌든 미국과 해외 모두 엉망진창이다. 뭐 사업은 흔들리고 헤드라인 무섭고,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고 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제 개인 계좌인데, 저는 이전에 미국 정부 채권만 소유했는데, 예, 이 가격이 계속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저의 비버크셔 순자산은 곧 100% 주식이 될 거다. 간단하다. 왜? 사람들이 탐욕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땐 탐욕스러워져라. 이걸 나는 지킨다. 예, 그래서 그 많은 건전한 미국 기업의 장기적 번영에 대한 두려움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그 실제로 수익의 차질을 겪을 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은 5년, 10년, 20년 후에 놀라운 성과를 낼 거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주식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은 모른다. 그러나 한 달이나 1년 후에 더 높을지 나쁠지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예. 그러나 시장은 심리나 경제가 돌아서기 전에 아마도 실질적으로 더 높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울세를 기다린다면 봄은 지나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옛날에 대공황 때도 그 다우지수가 41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경기는 그 후로도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미 시장 그때 이후로 30%. 경기는 망가지는데 지수는 이미 올라간 거죠. 예. 아마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죠. 코로나 때도.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 미국이 어려울 때. 근데 시장은 연합군의 운명이 바뀌기 훨씬 전인 1942년 4월에 바닥을 쳤다. 예. 다시 말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가 엄청났죠. 그때 막 금리도 뭐 거의 20%까지 간 적도 있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주식을 살 때였다는 거죠. 나쁜 소식은 투자자의 가장 친한 친구다.
미국의 미래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뉴스는 좋을 거다. 20세기의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충격적인 값비싼 군사적 갈등을 겪었다. 대공황 12차례 경기침체와 금융공황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겪었는데 다우는 66에서 그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11,000까지 갔어요. 66에서. 예. 이런 세기 동안 투자자가 돈을 잃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여기서도 돈을 잃는 사람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을 때만 위에서 사고 헤드라인 뉴스가 안 좋으면 팔아버리고 바닥에다. 그럼 뭐 계좌가 사실은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 지금 막 금융이니까 현금성 자산 보유한 사람들은 편할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장기 자산. 그게 뭐예요? 현금. 예금이 제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왜? 예금은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왜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은 다음 10년 동안 현금보다 성과가 좋을 것 같고 아마 다 상당한 수준일 것 같다. 지금은 현금에 매달리는 투자들은 나중에 현금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내기를 걸고 있다. 좋은 소식의 위안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웨인 그레이츠의 조언을, 그러니까 웨인 그레이츠가 그 미국의 유명한 그거예요. 하키, 아이스 하키 선수인데 퍽이 갈 곳으로, 그러니까 퍽이 저쪽에 올 것 같으면 저기 미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퍽이 있던 곳이 아니라 올 곳에 미리 가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 보면 이렇게 되게 잘하는 분들 보면 미리 가 있죠. 어떤 뭐 야구도 보면 오 되게 어려운 걸 막 쉽게 잡아요. 근데 미리 가 있는 거예요. 타고 딱 보고. 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투자에서도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예. 근데 저는 빈 은행 건물의 문을 열고 말만 하지 말고 돈을 걸어라라고 광고한 레스토랑의 지위를 따르겠다. 오늘날 제 돈과 입은 모두 주식이다. 그러니까 최악일 때 그냥 주식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미국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장기간. 그래서 이 논리대로 미국 최근에 빠졌으니까 투자해야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가 싸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워런 버핏도 현금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왜 한번 설명 저도 해드리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뭐 지수가 거의 금융위기까지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개인 투자분들 주식 엄청 사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4조 가까이인가 샀어요. 그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폭락에 옛날처럼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사버리셨잖아요. 예, 이 워런 버핏처럼. 예, 사실 미국은 여전히 주가가 좀 고밸류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 형편없이 쌉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기업들 그리고 주로 샀던 게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 사셨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한 가지 기아 같은 거 막 이런 거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을 이제 이게 급락하니까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예, 다만 또 너무 막 올라갈 때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옛날에 워런 버핏이 썼던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급락장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수십 수백 번 반복이 될 겁니다. 급등장도 반복되고 할 때 다시 한번 좀 꺼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이거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고 또 워낙 경기 침체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 보고서가 그 업종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어제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 좀 보고서 어제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 뭐였죠? 피부 미용. 예. 그래서 또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중에 나중에 보고서 나온 건 제가 월요일 날 요약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근데 실적 나온 것들 그냥 제가 수치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페인트 공업이, 근데 한 번 더 점검은 해보세요. 이 기업들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진짜로 잘 나온 건지는 좀 더 검증은 해보시고, 매출도 사마페인트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MC넥스도 원래 작년에 적자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익이 늘었죠. 증가했고 매출도
이게 작년 동기예요. 요건 예상이고 이 오른쪽은 작년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미래에셋 증권도 요거는 작년보다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매출도 점프를 했고요. 뭐 너무 좋더라고요 실적이, 그죠? 매출 두 배, 영업이익 대폭급자잖아. 예.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어제 이것 때문에 상한가가 버렸죠. 실적 급증. 예. 영업이익이 두 배 늘었고요. 클래시스도 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했고 매출과 이익이 같이 뛰는 게 좋아요. 매출이 450억인데 587억으로 뛰면서 영업이익도 폭이 올랐죠. 그리고 CS윈드 오늘 목표 주가들 많이도 올리더라고요. 외국계 증권사도. 근데 매출액이 7,300억에서 점프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3배가 튀어버렸어요. 뭐 이러니 주가가 올라가야죠 당연히. 또 S&T 다이나믹스도 영업이익이 96억짜리가 574억으로 폭발했습니다. AP 시스템도 11억에서 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조금 증가했어요. 예.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매출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면 좋은데, 다만 작년에 워낙 그 이런 거죠. 매출이 늘었어도 뭐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들면 했는데, 그래도 이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배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사이맥스도 지금 일단 매출 조금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한국타이어도 매출 늘고 영업이익도 큰 폭 올랐습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같은데 타고 가실 때 비행기 내리고 탈 때 그런 거 다 이제 뭐라 그러죠? 비행기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기 막 운항하기 전에 점검하고, 우리 내리면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막 청소하죠. 그런 거 이제 해주는 회사가 한국공항입니다. 근데 여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넷마블이 깜짝 놀랄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넷마블도 예, 영업이익 1,112억. 예. 그리고 KTNG도 좋은 실적 냈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도 결정했고, 현대그린푸드 왜 없죠? 아, 현대그린푸드도 아무튼 실적 좋아요. 잘 나왔습니다. 예,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나왔어요. 네이버도 이번에 오늘 발표했는데 실적 좋아요. 근데 참 주가 안 가요, 그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도 인정을 안 해주니 좀 답답하죠. 한국콜마도 깜짝 실적, 성광밴드도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예, 예상치는 없지만 작년보다 매출이 다 증가했고, 메디톡스가 드디어 비용을 떨어냈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예, 좋았고, 아 제가 현대그린푸드를 요 밑에다 적었네요. 그래서 성광밴드도 좋았고, 예, 메디톡스도 96억에서 143억으로,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도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를 왜 적어드렸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제 그 SMIC라고 영어로 적으신, 원래 이게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인데 적으면 여기 나와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려요. 서울대 동아리인데 저도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리서치라고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예. 여기에 그 보고서들이 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어? 어디 갔죠? 죄송. 어? 보고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없네요. 예. 그 누가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또. 예, 저는 여기 어느 분이 그 텔레그램에 올려주시긴 했는데 예, 여기는 안 나오네요. 검색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한번 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나중에 보고 그 몇 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가지고 예, 그 여러분들한테 여기 요약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저기 나오는 줄 알고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예, 좀 몇 가지 기업들 좀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신은 어제 이제 가온칩스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및 시제품 공급을 했고, 여기 아마 디벡스라는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BHI가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백산, KTNG, SM은 이제 자기 주식 소각.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꽤 KTNG가 규모가 꽤큰 편이에요. 근데 공기업이니까 저는 왠지 밸류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자 매수 쪽에선 대창단조 여기 회장님과 아마 그 아드님 같은데 이두 분이 2억 가까이 샀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김호선 대표가 무려 6억을 샀습니다. KG 케미칼은 비료 회사죠. 예, 요게 4억 정도 대표가 샀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좀 정리만 지금 아직 장안 끝났는데 31포인트고요. 뭔가 아쉽죠. 이거 좀 하여 좀 넘어서 여기까지 2700은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빠진 거 생각하면 뭐 아직 멀었고요. 더 가야 되고 아직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잘안 사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다만 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선주나 뭐 피팅주 아까 성광맨도 실적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태광도 얼마 전에 11,000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순식간입니다. 가는 거 진짜. 근데 그 가기 위해선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모멘텀이. 예. 그게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이제 LNG랑 모멘텀이 붙은 데다가 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려운데 아무튼 정말 못 갔던 이 피팅도 어느새 저렇게 좀간거 보면 참 예, 주간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건설 기계도 대창단조도 올랐고 두산밖에도 좀 올라가는 거 같고요. AI 챗봇 관련주도 AI 기대감으로 아까 팔란티어 좀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한다고 해서 급등한 것도 영향 주고 있고 종합상사도 좋고요. 네. 오늘은 반도체 쪽도 괜찮습니다. 뭐, PSK, 뭐죠? 예. 퀄리타스 반도체. 이쪽이 좀 올라왔고, HBM 관련주도 뭐, 아주 급등은 아닌데,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좋은 분위기고요. 반도체도 삼성이 좀 아쉬워요. 좀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 2차전지도 오늘은 괜찮아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안 좋았죠. 뭐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근데 더 나쁠 게 있나 싶어요. 예. 그리고 해리스 지지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갑자기. 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지지율 올라가니까 막 풍력, 태양광 또이 풍력은 지금 뭐 어제 CS인데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양광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는 해리스 지지율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나 이렇게 친환경, 트럼프 때문에 좀 눌려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완전 종목 장세죠? 못 올랐던 기업들. 반면에 오늘 인터넷 대표주는 좀 빠지고요. 카카오가 글쎄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구속 기소됐죠. 근데 네이버는 참 좋은 실적에도 잘안 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참 AI 뭐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네이버는 그냥 버티고만 있는 수준이고 통신주 KT는 조금 실적이 약간 이번에 부진했었고 엔터주도 오늘 뭐 YG엔터가 좀 실적이 좀 일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도 좀 다시 빠지고 JYP는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카지노 그러니까 일부 이런 엔터나 약간 실적 부진한 이런 회사들 또 인터넷 대표 카카오 이런 쪽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 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데 특히 그뭐 가장 좋은 건 역시 어쨌든 여기 그 삼성전 이게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랑 그 친환경주 그리고 KTNG 그죠 결국 넘었죠 10만 원 예, 배당도 많이 주는데 아무튼 자사주 소각 뭐 이런 부분까지 밸류업 기대감으로 일단 급등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좋아요. 오늘 뭐 유진테크가 10%나 예, 일단은 모처럼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 24뭐또 오늘은 그 심텍도 일부 반등했고 PSK도 한6% 가까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예, 견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도 뭐 바이오가 나쁜 건 아닌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또 일단 나가봐야 돼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막판에 조금 더 올라서
끝나길 바라겠고,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정말 너무 한방 맞아가지고 다들 힘드셨는데 정말 잘 극복하셔서 다행이고, 다음 주에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그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함께 배우기 하나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 삼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만 물러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